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히 이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기가 되고 그 생기를 우리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생기는 치유력이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유전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그 우리의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첫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아시겠죠? 그래서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생기를 받고 있는 동안,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동안,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몸이 아닌, 이 몸은 이제는 버린 몸이야. 그렇죠? 우리 몸은 유전자들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그렇게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 죽고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읽으면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알려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고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죄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했을 그 순간부터 죄인이다. 죄 지은 거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래서 죄 지은 게 없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으니까,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호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뭐로 보는데? 우리는 죄를 행위로 봐요. 나쁜 짓. 짓은 행위,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났다. 그 말은 우리는 행동을 죄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부르고 있어? 본성. 왜? 딱 어머니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딱 수정란이 하나 딱 생기는 순간부터 그건 뭐예요? 죄야. 죄 덩어리야. 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야. 본성적으로 죄 덩어리란 말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선적으로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유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행위적이며, 그 행동, 나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만 안 하면 죄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나쁜 행동을 했건 안 했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또는 너희들의 본성 그 자체가 뭐예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뭐게? 어떤, 왜 본성을 죄라 그러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자,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것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 그 정도로 무조건적.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이라면 그 높으신 분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다 섬겨야지.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교회 가면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는 거라.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섬겨.
그게 아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 살짜리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낮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고, 할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 혼자서 먹고 있으면, 할아버지 저들 좀 줘요! 그러면 큰일 나, 그러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허허, 할아버지가 잡수시는데. 네. 그러면 그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따진다면 뭐예요? 할아버지한테 버릇없이 맛있는 거 좀 달라고 할아버지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랬다. 그럼 그게 죄야. 근데 그거는 죄일 수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유치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혼내겠지.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내 욕구를 옮기지 않았다.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죄 안 진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마음 속에 그 욕심을 품은 것, 그것이 죄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의 무엇이다? 본성이며, 그거는 너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욕심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죄가 뭔지 알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요? 죄 안 지어도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인이야. 우리는 본성 그 자체가 죄야.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렸을까? 유전자에 죄가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철저하게 죄가 박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유전자에 박혀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죄의 지음은 하나님이 죽인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는 뭐예요? 우리 인간 사회는 네가 죄를 지으면 잡혀가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사형이다. 죄를 지은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 뭐예요? 사형,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에는 죄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모르는 거지 뭐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성적인 죄라는 것은 뭐냐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는 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뭐니까?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의 본성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보면 그거는 뭐야? 이기심이야. 왜? 우리들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나 중심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야. 나한테 잘 해주면, 이 사람한테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죠. 예. 며칠 동안 말 안 해요. 예? 많이 시급 해본 모양이야. 네.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벌 줘요. 네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밥도 안 해주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말을 안 해. 사람 잡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면은 이게 유전자 많이 꺼져요.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말 안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깎고 맞아. 박수 깎고. 이게 내 목숨을 걸고 그걸 해야 돼. 거꾸로 가야 돼.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갔다가는 결국 유전자 꺼지고 병 걸리고 노화가 촉진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 본성은 조건적 본성이야.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이 아니야. 우리는 변질돼서. 그래서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 변질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은 영원할 수밖에 없이 안 죽지. 생명이 왜 죽어? 그렇죠? 그 우리는 이 본질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예. 세월이 길어질수록, 조건적이면 살아갈수록 스트레스는 어떻게 쌓이니까. 미워지고, 화나고, 두렵고, 이런 게 꽉 쌓여가지고, 이런 게 쌓인다는 것,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게? 유전자 꺼진 게 쌓이고, 유전자 변질이 자꾸 쌓여가는 것. 그럼 그 결국 죽음이지. 그래서 죽는 것이 우리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적인. 조건적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 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결국 이기적. 이기심이란 것은 결국 욕심.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기들은 잘 자라죠. 그렇죠. 잘 자라. 왜? 아기들은 엄마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잖아. 그러니까 애기들은 안 늙고. 그런데 이제 애기들도 언제부터 늙어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럼 애기들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그때부터 늙고.
자, 이제, 그래서, 죄는, 그러면 죄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줄여봅시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조건적 본성이 죄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야. 말 안 들으면 벌 줘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죄는 그 반대인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틀린 거야. 죄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탕인데, 이게 성경의 뿌리인데, 이 뿌리부터 달라. 그래서, 10년 댕기고, 20년 댕기고, 30년, 40년 댕겨도, 이거를 뭐예요? 몰라.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준다. 는 개념이 어떻게 딱 박혀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로우신 분이라.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 안 그랬잖아. 이렇게 써놔도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바뀌는 거야.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써놔도, 우리의 기존 뭐예요? 기존 관념은 바뀌지를 않은 거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왜? 뭘 보면 알아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순간에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도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그 내가 모르는 암세포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왜? 그 사랑대로 그 암세포를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는,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죄는 무엇이다?
그렇죠. 조건적. 네. 조건적 사랑. 조건적으로 해야지 나쁜 말 안 듣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냐? 혼 좀 내야지. 예. 밥 좀 굶어 봐야지. 이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다, 이 말이야.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이래서 이 본성 때문에 나는 죽게 되어 있구나.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아하. 이 상구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뭐 죄 짓는 게 있냐?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뭐 있냐? 무선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선적으로 판단한다? 도덕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은 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도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란 것은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마음 속이야 어떻든 간에 내 본성이야 어떻든 간에 행동만 안 하면 행동만 안 하면 죄 안 져 죄인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도덕 적인 법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수준이 같아 달라. 수준이 완전히 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수준이고 우리의 생각은 무슨 수준이다? 도덕적 수준을 인간적 수준을 육적 수준이라고. 적수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준이 다르다는 말을 다시 새롭게 하면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천국 차원과 이 땅의 차원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리고 내 생각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보다 어떻게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같이 될 거를 포기해야 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다르구나. 그러면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착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야.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이를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천국에 올 만큼 거룩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오게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나가 누구예요? 그 예수야. 그 예수는 왜 그렇게 얘기할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뭐요? 거룩해. 절대 죄 안 지어. 죄 안 짓는다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그걸 몰라,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무슨 차원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차원에서만 보고. 율법에 하지 말라 그런 거 나 안 했다고. 근데, 그럼 나 죄 없잖아. 이러니까 죄 없으니까 거룩하지. 그건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인간의 차원과 뭐요?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개미들이 우리도 인간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불가능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야.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네가 선한 일이라 그랬나? 선한 일을 너는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네가 선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인간이야. 너는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너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악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행하겠느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 와, 죄는 우리들의 본성이구나. 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하지만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천국에 보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니까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예요? 그 당연히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이 나의 본성은 이거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 본성이 바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려면 나의 본성, 그 죄야 본성이 나빠, 그 악해, 그 나의 악이 없어지려면 내가 뭐예요? 죽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죽어버려야 돼, 내 죄가 없어지려면. 그러면 천국은 다 갔잖아. 그래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야. 나를 만든 창조한 창조주로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을 어떻게 해? 그 창조주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켜놓고 책임 안 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렇지만 당신의 생활비는 책임질 수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뭐요? 성욕밖에 안 되지. 그렇죠. 창조주라는 존재는 그 창조주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이면 왜 만들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창조주가 사랑이라면 창조주는 그 사랑을 해줄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 아니면 혼자 살면 돼. 그렇죠. 혼자 바둑을 두든지 뭐 혼자 뭘 하든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주고
사랑도 주고, 예, 네, 주고, 다 돌봐야, 돌봐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줄 데가 없어지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니까. 저 라떼 같은 강아지라도 뭐요? 사랑을 줄 때가 있어야 돼. 그 사랑 주는 것이 행복이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기적이 돼버리면, 강아지를 왜 키워? 아이고, 귀찮아. 그것도 맨날 똥 내야 되고, 맨날 운동시켜야 되고, 여러분, 근데 운동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 진이 사랑하고 저는 매일 같이 살라고 운동해. 아마 진이 사랑이 없으면, 오늘은 운동 안 할래. 근데 요놈 둘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 그게 필요해.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 이제 그래서요.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적으로도 저런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예요?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여기 보면 참전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이제 퇴역 군인들이 제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무서운 고비를 너무너무 많이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나고 이제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 비행기가 지나가면 또 폭격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그 아까운 청년들이 그렇게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들어가 사냐면 하와이 가서 장글 속에서 살아.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래야만 자연 속이라야만 편안한 거야. 그게 이제 아름다움, 자연, 그 물, 그 하와이의 그 산 속에는 참 좋죠. 하와이는 희한하게 뱀이 없어요. 근데 요즘 뱀이 뭐 생겼다고 뭐 하는 소리들 들려서 뱀도 비행기 타고 간대. 비행기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많은 공황장애죠, 그렇죠? 공황장애 걸린 퇴역 군인들이, 들에게 뭐를 처방을 했냐고 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bringing dogs, 개들을 사용한다. 막 이렇게 하면. 뭐 하려고? 예, 네, 치유. 예, 네,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치유를 위하여 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예요. 이 개하고 같이 개를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 팔이 잘려 있잖아. 여기.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은 그 말을 경상도식 막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다?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지졸랐고 자기 좋으려고 그렇지. 그게 이상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라떼를 왜 키워? 지졸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준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정말 좋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신영옥이라는 여자가 깍공을 하는 여자로 변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변해 갈수록 예뻐져.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게 사랑의 법칙이야. 생명의 법칙이야 이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나 그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을 가게 하려면 그 나를 이 지구상에 창조한 그 창조주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그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를 다 살려야 돼.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책임자가 죽으면 돼. 그의 십자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졸랐고 창조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그거를 팽개치고 그래서 너희들 할 수 없네. 다 죽어야 돼. 너희들 죽고 나면 나는 또 새로운 인간을 만들면 돼. 이러면 그거는 사랑 아니자. 그거는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취급하는 하나님이에요? 장난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영원히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최고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 자기의 아들 예수를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살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이 몸으로는 안 되니까 새롭게 어떻게? 새로운 이상구를 만들고 새로운 신영옥이를 만들고 새로운 김소정이를 만들어야 돼.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본성이 아직도 뭐예요? 여기 유전자에 남아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과 동일한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만든다. 천사와 동등하게 새롭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창조하셨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일단 죽기라도 해야 돼. 죽으려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라. 그렇게 돼요. 와, 이제 그런 것을,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이게 너무 십자가 흔하게 보여가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와,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누가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격 심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누구를 천국에 가도록 해놨어요? 우리 인간 전체를, 인간 전체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전체가 못 가. 못 가는 문제는 왜 못 가? 그 십자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박사님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 저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극한의, 하나님 쪽에서는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조건적 본성으로 그걸 볼 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그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셨어. 근데 우리의 본성, 조건적 본성으로. 나는 교회 한 발짝도 들여놓은 일이 없는데, 교회 돈 한 푼 낸 일도 없는데, 나를 천국 가도록 구원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지금 맨날 술만 처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박사님,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놈도, 성경 보면 강도가 나와요, 강도. 그 당시엔 강도가 들끓었다고.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여행객들, 그때는 뭐 시외버스도 없고 뭐 KTX도 없으니까 다 걸어가야 돼. 그러면 강도들이 덮쳐. 그럼 죽이고, 뭐요? 돈, 뭐, 식량 뺏어서. 그때 강도들은 맨날 죽이면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있었어. 그 강도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날 바로 옆에 십자가가 그 강도가 두 명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 그런데 이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본 거야. 보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막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뺨따구를 때리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찢어져서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저희들도 꼭 깨닫게 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강도가 십자가 갇혀요. 그걸 들었다고. 이 강도가 뭐라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니까, 이 강도가 보니까, 자기한테 침 뱉고 막 발길질하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 강도가 발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게?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죠?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 저 사람들을 당신께 침뱉고 발,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렇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쪽 강도는 믿었어. 가만 놔두세요. 짖는 소리도 이쁘니까. 진짜로. 그래서 문제는 그래요. 믿느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럼 이제 제 대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이, 그럼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같은 죄인이다. 김정은이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비교해 보면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침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알게 된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실력 가지고는 천국 간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그날부터 여러분 강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죽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 사랑을 받아들이고 죽었다. 그 말은 그날 그 강도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 들어갔다. 즉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음으로 그런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 나도 그 강도에 불과한 사람이야. 내가 이 강의를 듣고 그래, 그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저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원했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믿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일평생 불안에 떨고, 나는 과연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또 뭐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될까? 철저히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조건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 그 조건적인 생각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얽매였던 것,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에 이거를 잘 지키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누가, 내가 죽은,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뭐요? 죽어주셨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믿는 것. 그 믿음.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이제는 벗어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난리를 쳐요.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뭐요? 벗어나게 했으니, 해방시켰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뭐를 따라서 살자? 영을 성령에 따라서 살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따라서 살자. 이런 얘기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첫째, 우리 모든 인간 이상구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선할 수도 없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뭐라 그러게? 아따, 그놈은 천국 가기 힘드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달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달으면, 아, 내가 나를 봐도 천국에 갈 자격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는 그때야말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만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이 감사,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 진선미, 이런 놀라운 진리와 함께 그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참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래서 우리는 겸손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선하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우리로서는 조건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이 귀중하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